일단 영상 찍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올해 초 1월 1일 제 몸무게는 128kg였습니다. 4월 1일까지 30kg가량인 99.99kg를 만들기로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고 거기에 공약까지 걸었습니다. 지켜지지 못할 시 저는 인반계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지켜지지 못할 시 여러분들과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네이버 대표 카페 노래하는 코트 팬카페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그렇게 인반계와 함께 떠나도록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이어트에 실패했고 현재 제 몸무게는 약 4kg가량 빠진 124kg입니다. 3개월간은 방송과 다이어트를 병행하며 어느 정도 빼보려고 했으나 합방에서 음주를 하는 모습, 그리고 개걸스럽게 음식을 처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여러분들께 걱정과 불안과 실망을 함께 안겨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참 저란 사람은 너무나도 운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한 실망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저를 지켜봐 주시는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 제게 더 깊은 반성과 정말 쥐구멍이 있다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창피함을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약속 이행도 하지 않고 그나마 벌칙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삭발을 하라고 하셨으나 보시다시피 박세로이 컷이라는 헤어스타일로 절충을 하였고, 한달 동안 휴방을 하지 않기로 벌칙을 공약 이행을 했으나 하는 도중 어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핑계로 또 병원에 가야 한다는 핑계로 어제 하루 5분간 그냥 얼굴만 비치고 사라졌습니다. 민심을 떠나 제가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저란 인간은 앞으로 다시는 이두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되도록이면 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무너질 만큼 무너져버린 이 신뢰를 여러분들께 그 어떤 방법으로 메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다이어트를 포기한다는 것은 제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방송에서의 어떤 유쾌한 모습이나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는 모습을 제외하고 그 다른 인간적인 면모나 여러분들에게 좀더 유쾌하고 좀 호감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제게 살 빼라고 하는 이유가 인물이 괜찮아서입니다. 살을 빼면 정말 저 형은 이쁜 여자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실내에서의 컨텐츠만이 아닌 대외적인 컨텐츠를 하며 야외와 실내를 종횡무진하는 정말 멋진 인방인이 되기를 될것 같아서의 어떤 바람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자꾸 이렇게 방치시켜 놓고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지킬 수 없는 그 어떤 공약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공약을 걸때그 당시에 어떤 설레임, 어떤 설레발, 그 당시의 텐션만이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일을 감당할 줄도 모르고 자꾸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는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창피합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이 많고 결함이 많은 제 자신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되돌아보겠습니다.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는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끼쳐드리거나 심려드릴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